그리고 시고 쓴맛의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 오행상으로 아까 봤을 때 그 지금 신맛 쓴맛 중에 특히 쓴맛 술과 술이 제일 문제입니다. 술, 커피.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들이 보면 죽은 경우에 자살을 낸 경우에 뭐냐면 술을 먹고 혼자 있을 때 힘들어했는데 오행상으로요 제가 한번 다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요 보시면은 그 화가 이렇게 금을 칩니다. 화가 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쓴맛인데 이게 술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울합니다. 누군가가 그 연예인이 우울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술을 사주면서 상담을 하고 그때는 매우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왜 갑자기 자살을 하냐면요 술에 알코올 기운은 폐대장을 더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다시 혼자서 생각이 많고 토에 생각이 많고 우울하면서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이제 삶이 싫어지고 술을 먹으면은 자기 의지가 약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는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자살을 방지하려고 본인이 그러지 않고 싶으시면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쓴맛이 땡기시면은 다른 커피나 이런 걸로 가셔야지 술로 가버리면은 예. 분명히 그 의지력이 약해지면서 그 누군가가 폐대장이 약하다고 해서 우울증이 있을 때 설득한다고 해서 술을 먹이지 마시고 도리어 매운맛의 음식을 먹으러 가면 됩니다. 화다가다하는 매운맛의 음식을 주는 데를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냥 음료나 이야기를 하고 차를 한잔 먹고 있으시면은 매운 차, 특히 생강차죠. 그런 걸로 매운 걸로 계속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있으면은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고 평온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혹시 드라마나 슬픈 거를 울 수 있는 드라마를 볼 때 아마 실험을 해보십시오. 매운맛이 있는 걸 왕창 먹으면서요 보시면은 눈물도 안 나고 별로 슬프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폐대장 기운을 좋아지게 하시면은 좋아지는데 일단은 급한 예방법은 제가 보기에 우울증 특히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바로 그때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면은 옆에 사람이든 본인이든 기억을 하셔서 매운맛을 일단은 챙겨 드십시오. 생강차 하여튼 매운맛을 옆에 드셨다가 본인이 그럴 때 매운맛을 열심히 드셔보면은 그 우울한 부분이 예, 매우 이렇게 뭐 마음이 처져 있다가 마음이 상승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술을 드시지 마시고 썬 거를 먹지 마시고 예, 매운 것을 많이 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제 막 폐대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는